오늘부터 제주에서도 마스크 5부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약국 일괄 판매 시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마스크를 사러 나간 도민들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약국에 마스크 5부제에 따라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림도 잠시, 곧바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제주도가 오후 5시 일괄 판매를 결정해 오전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해당이 된다 해서 사러 왔는데요. 5시부터 판매가 된다네요. 이따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오후 5시 현재 약국 앞은 오전에 발걸음을 돌린 인파까지 몰리며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홍보만 믿고 대리 구매도 가능할 줄 알아 찾았는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대리자 대신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마스크 5부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최대 두 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은 가족이 대신 사줄 수 있는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등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읍면지역 우체국은 아직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한 사람에 한 장씩 살 수 있고 대리 구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체국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11일부터 하나로마트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다르면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오후 5시로 일괄 판매를 결정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도민 의견을 받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